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이트론입니다. 오늘 10%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9위에 HLB는 오늘 4% 정도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에 뉴로스도 소폭 내려가고 있고 7위에 세원 역시나 소폭의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6위에 바이넥스는 현재 10% 가깝게 올라가고 있고요. LG화학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6위에 LG화학은 오늘 이 시각 3%가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4위에 팜스토리 오늘 뭐 6개주 사료주가 강세인 가운데 팜스토리도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위는 세방전지, 2위는 시젠, 1위는 삼성전자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자 오늘은 새빨간 스캔들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간밤 테슬라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이 종목도 한 3% 정도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103만 원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자 LG화학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예, 지금 자리 정도면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LG화학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제는 국민연금 때문에 폭락, 오늘은 나스닥 때문에 폭락, 대체 언제 올라가냐? 평단 84만 원, 오늘 모두 매도 완료. 차라리 어제 팔걸, 내 다신 오나 봐라. 사실 많이 오르긴 했죠. 86만 원대까지는 가야지 방향이 결정될 듯 싶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차라리 어제 팔 걸 내 다시는 오나 봐라 라고 아주 진절머리가 난 듯한 그러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88만 4천 원 지나가고 있는데 LG화학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타 방송에서 저 같으면 100만 원이면 절대 안 산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유는 어차피 금액이 큰 금액 자리가 바뀐 거고 또 하나는 종목이 2차전지가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LG화학하고 SDI 같은 경우하고 지금 최근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부분이 시세는 충분히 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컨센 자체가 워낙 높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면은 저는 85만 원 정도면 이제 반등의 위치로 들어오지 않나. 어느 정도 조정이 거쳐졌고 최대 이제 240선까지 밀릴 수 있는데 차트 위치상은 84만 원, 5만 원 선이면 이제 반등으로 보시고 대신에 이제 고점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한 95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라인을 걸어놨는데 고점 가면 사람 심리가 계속 더 가겠지, 더 가겠지 하는데 금액의 어떤 제한폭에서 상단의 큰 금액이 바뀐 건 한 번에 네. 돌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종목이 지금 29만 원 그러니까 뭐 저점으로 따지면 20만 원 초반권인데 거의 5배 가까이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3.5배 정도 올랐던 건데 이 상황에서 조정을 안 거친다는 자체도 좀 묘한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난다면 또다시 올라가는데 중요한 거는 LG화학이 지금 그 현대차 배터리 관련 작은 차량 관련해서 이제 물어야 될 돈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 대략적으로 지금 많게는 1조고 적게는 한 3천억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LG화학 한 84만 원까지 뭐 조정 가능성은 염두를 해두시고 고점을 잡아본다면 95만 원까지 뭐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캐시글 한번 볼게요. 86만 원대까지는 가야지만 방향이 결정될 듯 싶네요 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은 그보다 조금 더 아래 84만 원까지는 또 탐색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뭐 분봉으로 꺾인 상태라서 어떤 판단은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제 87만 원대가 무너지면은 하단으로 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면은 지금 그 라인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밀리면 제가 최저치를 84만 원 지지를 보는 건데 저는 85만 원 때문에 이제 반등을 시작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양봉이 연속으로 이틀이 뜨게 되면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근데 역배열로 단기 역배열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목표가가 95만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LG화학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가 오전장에 상한가까지 갔는데 지금은 상한가 풀렸습니다. 22%가량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팜스토리는 뭐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지금 크게 올라가면서 사료주, 육개주가 강세인 가운데 오늘 강세 흐름을 띄고 있는데요. 자, 팜스토리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 일까요? 고민을 하다가 일단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팜스토리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팜스토리에 대한 의견입니다. 4,000원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무슨 테마죠? 기술적으로만 보고 접근했는데 매출이 1조에 가까운데 시총이 2,000억, 완전 초절정 저평가 종목이다. 이제 곧 터진다. 장 초반 1,530원에 올라타는데 이게 웬 횡재? 상한가에 전부 매도하고 갑니다. 남은 주주님들 파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두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매출이 1조에 가까운데 시총이 2천억인 건 너무 저평가됐다라고 보셨거든요. 어떻게 맞는 말일까요, 전문가님? 농수축 쪽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평가는 맞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매출이 1조인데 영업이익이 140억이다. 그러면 사실 남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 받는 것뿐이지 회사가 나쁘고 그런 경우는 아닌데 육계하고 그쪽 이제 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양돈하고 육계 사료 회사인데 회사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에그플레이션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팜스토리하고 사료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다른 프로에서 말씀드렸는데 농기계도 약간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미국에 또 지금 최근에 날씨 이상 기후 때문에 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곡물값하고 원자재값이 올라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보면요. 이분은 상한가에 오늘 전부 매도하고 나가셨대요.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뭐 지금 상한가가 풀리긴 했지만 어쨌든 상한가를 한번 썼기 때문에 다음 라인대를 또 어디로 잡아야 되나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디까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2,000원이 돌파가 되면 지금 2,300원 라인이 보이는데 일단은 저는 밀리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분들한테는 좀 그런데 월봉 보시면 2,000원 라인이 되게 그동안에 무거웠던 라인입니다. 대략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1,960원 정도 때인데 위에 고점 보시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5년 이후로 아직까지 그 가격을 간 적이 없기 때문에 2,300원 라인까지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오늘 밀리면 보유자 영역일 뿐이지 현재 자리에서 들어가시란 말씀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2,300원 라인대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는 현대차 배터리팩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방전지는 지금 이 시각에는 한 10%가량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방전지도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방전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12만 원 위에서 정리하신 분들 진정한 고수십니다. 오늘 종가 굿자 볼 듯하네요. 다들 성투 오늘 10만 7,500원 지키지 못하면 손절 각이다.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내 손가락이 못 참을 듯 12만 1,000원에 매도하고 10만 8,500원에 재입성 다시 한번 수익 내보자 12만 원까지 고고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요. 12만 원 위에서 정리하신 분들은 진정한 고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종가는 9자를 볼 것 같다. 9만 원대로 내려올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럴까요, 전문가님? 저는 10만 원 초반권은 안 밀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급등 현상이 나타나니까 일단 매도세가 났고 그리고 뉴스 하나가 이제 현대차 배터리팩 협력업체 소식 때문에 올라갔던 재료성으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회사도 좋고 성장성은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문제가 2만 6천 원, 2만 원 가격에서 지금 14만 원까지 찍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세고요. 지금 분봉으로는 이탈은 안 됐는데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이라 저는 하단에 지금 10만 2천 원 안 깨면 하루 이틀 안에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선수들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 뭐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신 분들이 안 좋을 뿐이지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봉 자체가 고점 시작하니까 상단을 돌파 못하고 떨어진 건데
실망 매물이 끝나고 나면 2, 3일 안에 한번 재차 더 반등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게시글을 또 보도록 할게요. 오늘 10만 7,500원을 지키지 못하면 손절 각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10만 7,500원이 저가입니다. 지금 저가인데 그렇게 그 자리가 중요한 자리 같진 않고 저는 밑에 하단으로 보면은 중간에 튀어 올랐다 내려온 자리가 10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그 자리 이탈하면 좀 하루 이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구조에서는 원래 장대 양봉으로 보면은 현재 하단이 일단 9만 9천 원대인데 그 자리는 깨지는 듯 하다가 지금 반등 나왔기 때문에 중간 고점으로 만약에 11만 8천 원 정도까지 올려놓는다면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일단 지금은 그림이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하루 이틀 보시면서 분봉으로 위로 올라나갈 때 들어갈 부분이 낫지 지금 재료나 여러 가지 얘기는 있겠지만 오늘 장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시장 영향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좀 지켜보시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하단 라인을 한 10만 4천 원 정도로 잡아드렸으니까 일단 반등해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세방전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2위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2위는 시젠입니다. 시젠이 오늘 개파락 출발을 하면서 지금 10%가량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젠은 다시 한번 좀 힘을 낼지 고일까요? 아니면 이대로 스탑일까요? 스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젠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키트 개발에 1조 클럽 달성까지 했다는데 끝도 없이 떨어지네. 저 22층에 있다고요. 14만 800원에 넘어가야 양봉으로 바뀌는 거죠. 아, 시즌 진짜 너무하네. 백신이 등장하니 기세등등 시즌도 끝이구나. 다시 만 원대 시절로 돌아갈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게시글 한번 볼게요. 14만 800원을 넘어가야지 양봉으로 바뀌는 거죠? 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라인대를 고르신 건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그냥 예전부터 진단키트는 아예 안 본다고 제가 대놓고 얘기했는데 네. 몇 번. 근데 결국엔 그 사단이 났고 어차피 이게 진단키트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코로나가 계속 나는데 왜 진단키트가 안 오르냐. 어차피 컨센서스는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 리서치에 오늘 날짜로 아마 컨센서스의 18.5% 하회라는 기사가 뜨면서 아마 더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예상치보다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어렵게 말씀드리니까 헷갈리실 건데 예상치보다 안 나오면은 무조건 주가가 빠지는 부분도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는 또 신용도 최대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그런데 저는 12만 원대 초반이면 반등은 나올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역시나 아직도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진단키트가 과연 그만큼이 팔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음 게시글 이야기랑 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등장하니까 기세등등 시즌도 끝이구나라고 하셨는데 뭐 만원대 시절로 돌아갈 듯 이거는 조금 오바인 것 같고 네. 어디까지 일단 보여주신 분들 대응할까요? 일단은 정말? 저는 10만원 초반이면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속단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거의 4개월째 하락하고 있는데 월봉을 보시면 10만원 자리 전에 12만원대 지지가 강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판단일 뿐이지 이 종목 자체가 현재 구간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12만 원 초반이면은 옛날 최초에 한번 1차 상승한 이후에 수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저는 역배열 종목은 원래 안 보는 사람이라서 저평가라는 개념으로 제가 좀 종목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진단키트는 일단 안 봅니다, 종목을. 그래요.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옛날에 이제 바이오도 제가 얘기한 종목들은 저는 아예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바람에 제가 이제 안티가 좀 있는데 근데 제 말대로 다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신뢰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컨센이 안 맞는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일단 제일 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즌 확인을 하셨고요. 오늘의 1위 삼성전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 시각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 목표가는 84,000원입니다. 이 자리 오면 무조건 판다. 미국 시장 상황 안 좋으면 83,500원에 매도 예정. 최근 한 달간 조정 마무리 국면인 듯 6만까지도 안 바란다. 7만 전차 다시 와줘라. 26일에 추매하세요. 지수 MSCI 리밸런싱 있는 날이죠. 외국인들 기계적 매도 있을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삼성전자는 한 번에 보도록 할게요. 좀 연초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10만 전자 도전하다가 밀린 건데 네. 어찌 보면은 지금 리서치를 제가 일부러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3월 달 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상치나 그런 부분은 다 부합이 됐는데 지금 디램하고 낸드 쪽 업황 개선이 봄부터 시작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확인한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현재는 뭐 수급의 논리인데 수급을 잠깐 빠르게 보시면 예, 개인들이 너무 사랑을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연기금이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중 관련 부분이 주가가 오르게 되면 연기금은 자동적으로 본인들의 보유 비중이 늘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건데 투신하고 같이 매도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8만 원 초반 같으면 저는 솔직히 부담은 없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시장에 시총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더 벌어지는데 저희 이제 용어로 웹도둑이라고 하는데 일부러 더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8만 4천 원대만 안착되면 상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아니라 기대치가 약간 미흡했다 뭐 그런 언급들이 있긴 한데 봄 되면은 다시 기지개를 활짝 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뭐 분할을 한다면은 저점에서 슬슬 모아가는 방식으로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으로 삼성전자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곧바로 전문가님의 관심주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지금 지지부진한데 이런 시장에서 어떤 관심주 눈여겨봐야 될까요? 전 시간에 일단 나왔습니다. 종목이.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시장 대비로 볼 때 약간 내수주에 관련된 부분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해외 유명 패션을 수입하는 회사인데 회사 자체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까지는 안 좋지만 작년까지는 안 좋지만 올해는 상장 옛날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성적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유명 코스메틱도 지금 회사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스위스 퍼펙션이라는 런칭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뭐 화장품 제가 많이 알지 못하니까 근데 상당히 고가 브랜드인데 아마 점점점 시장을 확대시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아질 것만 있지 나빠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차트 위치상 18만 9천 원인데 제가 원고 쓸 때가 아까 18만 6천 원대였는데 좀 올랐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RA로 관심으로 보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1차 목표가를 21만 원 선을 보겠습니다. 21만 원 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돌파하게 되면은 위에 상단인 22만 4천 원대까지 보시고 하단에 16만 8천 원이 이탈하면 전체적으로 종목 자체가 많이 눌리니까 현재 자리에서 제일 부합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유효가 되고 올해 복귀되게 되면 종목 자체도 상당히 현재 위치에서 다른 종목 대비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해석발간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해석발간 스캔들은 홍프로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